10월 12일 훈장님의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또뭐제뭐 추천 종목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이 또한 7,000% 정도 올랐었는데요. 역대 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보통만 1,000% 2,000% 정도 올라도 그게 1년에 한뭐한 세네 번 나오거든요. 근데 뭐 7,000% 이렇게 간건또 처음에는 엄청 올라갔네 이게. 뭐 어쨌든 그런 종목들도 세력선에서 돌더라.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패턴의 변화가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 증권사의 시간대 변화가 될 때마다 조금씩 그 변경 요인들이 생기는데, 제가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장전의 어떤 개념의 매매를 할수 없었던 시점에서 장전 매매가 새로 나오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어떤 패턴들이 나왔는데, 장전 패턴에서 이게 뭐 세력선의 어떤 돌림이라는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도 이제 연계해서 세력선의 패턴들이 이제 쭉 이제 나왔는데, 지금의 어떤 또 시간대가 요즘 오전장이 또 이렇게 오픈이 되고 매매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변동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 마감 이후에 또 매매가 가능하면서 이 장중의 패턴이 장전의 패턴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난주부터 좀, 그렇게 나오는 횟수들이 많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손실이 없다가 지난주에는 연속으로 손실을 좀 봤었거든요. 그게 이제, 패턴이 변화되면서 제가 또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좀, 며칠 걸리면서, 기존의 어떤 패턴들에서, 좀 약간, 연속된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분석을 좀 해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티나스, 그 다음에 이제 피오, 이런 1등주들이 있는데, 1등주들의 어떤 패턴들이 지금 뭐 장전의 패턴으로 좀 변화되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존에는 어떤 1등주가 이렇게 변모가 되고 나서부터는 상단에서 상승의 여력을 보면서 돌파의 부분의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자리들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렸는데,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어떤 현상들의 확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 세력선에서 돌림 이후 재상승의 어떤 그 변화되는 포인트, 그런 어떤 패턴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고착화 되면은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해서 세력선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나온 세력선 버전 어떤 매매 방법으로 해야 20% 슈팅들을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상단에서의 어떤 눌림 자리, 기술적 반등 구간들은 지금은 좀 상당히 위험하더라. 확률상 떨어지고 뒤쪽 세력선으로서 돌아서 시그널 나오면서부터 돌아가는 현상으로 나오고, 그 뒤에 다시 돌파를 하면서 위로 올라서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장전 패턴들이거든요. 장전 패턴들이 지금 장중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어쨌든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패턴이 변화되는 게뭐 이게 뭐 완성이 돼버리면 또 향후는 그런 패턴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3년 만에 지금 변화가 온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추석이나 설날 전후로는 빼는 현상들이 좀 많은데, 그게 월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꾸 634, 634 이야기를 드리는 게 월별의 어떤 흐름들에서 빼는 경향이라든지 상승이 변한 율들이 좀 다른데, 보통 추석
그다음에 설날 전후로는 많이 좀 뺍니다. 세력 돌림으로 좀 현상이 나오긴 하는데 이번처럼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티나스도 마찬가지고 1등주로 변모하고 나서 상단의 어떤 기술적 눌림보다는 세력선에서의 어떤 돌림의 현상에서 뒤에 슈팅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세력의 어떤 세력선 돌림이라는 기본 개념을 자기가 알고 있고 R1, R2, R3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그 뒷단에서 좀 대슈팅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매수의 어떤 타점이나 그런 시점들이 좀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내용을 안다면, 세력성 업그레이드 버전의 R1, R2, R3 관점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더 손실을 줬고 확률을 높으면서 대슈팅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들이 요즘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고 접근을 하면은 시그널 뜨면 그 대신 슈팅. 보통 40%씩 이렇게 막 나오죠. 이렇게 시그널 뜨고 대슈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안다고 해서 묻는 게 아니고 돌아 나갈 때 어떤 패턴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숙지를 해야 그런 걸 먹을 수 있습니다. 템퍼스 때이 아이도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장전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장전 세력선 돌림의 현상에서 장중이 되어서도 장중의 1등주로 넘어가는 그 과정 하에서도 어쨌든 돌아서 세력선 돌림 쪽으로 세력선 돌림 쪽으로 해서 뒤로 슈팅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상단의 어떤 돌파의 눌림자리보다는 세력선의 R1, R2, R3 관점에서 또 이제 R1보다는 R2의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R2 관점, 그 다음에 그 R2가 R3로 돌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힘이 들어오는 유무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연습들을 계속 하시면은 또 이렇게 수익이 또 모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연속된 수익을 매달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어떤 패턴들의 어떤 변화 요인에서 들어가는 포인트, 먹을 땐좀좀 길게 먹는 그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즘 변화되는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